신발 차장인데 매연이 심각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주세요. 됐습니다. 어우, 매연이 아주 심하네요. 지금 장착 완료하고 지금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밟아주세요. 예, 됐습니다. 보셨죠? 거짓말같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그랜드 카니발, 아, 매연이 장착 전에 밟아봤는데 저희 매장에 방문한 차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 차입니다, 이 차도. 근데 지금 장착 전후 봤을 때 매연 어떻게 됐죠? 안 나왔어요. 뭐라 그러셨죠? 금방 귀신같이 안 나온다 그랬나요? 귀신같이 안 자, 그렇게 일단 효과는 보셨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냉각수 첨가제를 주입을 하려고 보니 냉각수 상태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완전히 그냥 더 이상 타게 되면 위험할 정도라는 걸 지금 체크를 했기 때문에 냉각수 한번 순환해서 다 교체한 후에 첨가하라고 이제 한 병 드렸고요. 요 차량의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의 무동력 하나, 그리고 중통이 지금 분리가 안 돼서 중통 나중에 하시라고 하셨고, 배기의 무동력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직진 더 갈게요. 라파 70km 있습니다. 70km.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보스트 냉각수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 지금 매연 놀라셨죠? 네. 그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고요. 지금 일부러 한번 쭉 밟아보세요. 나오나 보게. 자, 안 나오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더 중요한 게 차의 수명을 더 좋게 타야 되니까 여기서 유턴할게요. 오늘 꼭 가셔가지고 그건 하셔야 됩니다. 네. 차도 잘 나가죠? 네.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 엑셀 벌써 뗐어야 돼요. 그 탄력증이 잘 되니까. 여기서 유턴할게요. 어차피 오늘 고객님은 한 2년은 안 됐고, 한 1년 반? 그쯤에 윈스텀에 한번 장착하셔서 효과를 보셨었고, 유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 구입하셔서 오셨는데, 아, 매연이 엄청나게 나와서, 또 저희 피니시 모터를 두 번째 방문하신 거예요. 맞죠? 네. 네네. 그때도 효과 많이 보셨는데, 사장님 아까지 미팅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 효과 봤기 때문에 믿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한번 인연이 되면 저희는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일부러 엑셀 한번 떼보세요.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계속 밀잖아요. 탄력증이 잘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도 도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잘 먹었는데요? 거의 안 떨어졌다시피 하는데요? 엑셀 뛰세요, 지금 빨간불이니까. 이렇게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네. 차 잘 먹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대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네. 그거는 사장님이 하셔야 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또 믿고 찾아와 주셨고. 사장님 만족하시죠? 만족합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사장님 어때요? 뒤에 타봐도. 좋아요. 차 잘 나가죠? 네. 아,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네. 아, 이게 소비자들이 자꾸 짜고 치는 고수들이라 그러는데.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네. 아까 그렇게 나오는 거 다 확인하셨잖아. 네. 근데 마술처럼, 그죠? 네. 이게 매연을 잡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빨리 빼져나가고, 이제 우리 장치들이 불완전연소, 완전연소 도와주고, 유속이 증강돼서 더 이상 안 쌓이고 밖으로 빨리 배출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꼭 그래서 라파 플러스 원 유속 증강기 냉각 첨가제 조합 장착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고요. 잘 타시고 사장님 그거 다 하신 다음에 꼭 저한테 피드백으로 전화 좀 주십시오. 차도 이렇게 바뀌었고 하고 나니까 또 틀려졌어요. 이런 내용들 꼭 전화 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랜드 카니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다녀왔어요. 사장님이 지금 느끼시는 대로 뭐 어떻게 차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느끼시는 대로 여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눈으로 다 봤는데. 예. 그거만 달았다고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싶고. 그렇죠. 일단 조합 장착을 하라는 예. 이유를 이제 아셨을 거고. 원래도 사장님은 옛날에 윈스톤을 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알고는 계셨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예. 거잖아요. DPF를 장착해서 포집해서 태워주는 것과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빼주고 또 불안전에서 안전에서 도와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네. 내어는 잡는다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라파 플러스 원이 불안전에서 안전에서 도와주니까 치유가 되게끔 도와주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속 증강 시스템은 그만큼 와류를 치면서 유속을 증강시킨 만큼 기존에 쌓여있던 거를 밖으로 빨리 배출시켜주면서 출력을 없앴기 때문에 차 상태도 성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충분히 오늘 이해하셨으니까 저 요것도 소중한 자료로 같이 좀 쓸게요. 네. 진짜 놀랬죠? 진짜 놀랬어요. 사장님도 같이 오신 사장님도. 네. 그죠? 깜짝 놀랐어요. 네,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